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깨에 대한 건강 정보를 새롭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대인들은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위가 바로 어깨에 대한 통증이죠. 어깨 통증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움직일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어깨에 대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깨의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느껴질 때 잠을 잘못 자는 경우죠. 잠 자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자로 누워서 자야 된다 그러는데 역시 그 모든 긴장을 풀어준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잠을 잘못 자서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현대생활에서 TV나 모니터 또 휴대폰을 많이 보잖아요. 네, 걸어다니면서도 휴대폰 보시는 분 있어요. 네, 길을 안 보고 어떻게 그렇게 걸어다니시는지 상당히 기이하긴 하지만 그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고 고정된 자세에서 걸을 때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깨 통증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어깨에는 항상 긴장을 풀어주시고 어깨를 똑바로 펴서 특히 현대인들 이제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어깨가 앞으로 휘어져서 이제 휘어진 네, 부위를 가진 어깨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어깨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는 물론 바른 자세도 중요하고요. 일단은 어깨에 대한 통증을 해결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죠. 어깨 통증이 있는데 바른 자세를 갖자라, 쉬어라. 이건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어깨 통증인데 어떻게 제대로 어깨를 펼 수 있겠어요? 펴지질 않죠. 오히려 더 병만 네,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가 치유, 재활. 이 통증을 일단 완화시키고 완전히 이제 소멸시킨 다음에 이제 올바른 자세를 갖고 그 후에 비로소 어깨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깨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단계를 잘 기억하셨다가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견갑골에 대한 치료 방식 중에서 또 하나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복부를 바닥에 대시고 바닥에 누우신 다음에 양 팔을 허리에서 약 60도 정도 떨어지게 양 팔을 벌려줍니다. 네, 이 양 팔을 이렇게 벌려서 각도를 이동시켜주는 이유는 우리가 보다시피 양 팔을 벌리면 어깨 위치라든가 부위가 약간 이동하게 됩니다. 어깨가 이동하게 되면 견갑골 주변에 있는 많은 근육 부위가 함께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좀 더 넓은 부위, 숨겨졌던 사각지역에 있던 그런 부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부위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등 양쪽에 있는 견갑골 주변에 있는 견갑근을 우리 손에 한 손에 있는 엄지로 그 견갑근 주변을 눌러가면서 마사지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 손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강도가 틀리고 다 효과가 틀린 거죠. 엄지의 경우는 네, 미세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마사지 받는 분의 신체 구조에 따라서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좀 강도 있게
경각근을 눌러주시고요. 우리 신체 구조에 나오는 이 라인에 형성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또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그리고 약하게 눌러가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사지를 받는 분이 어깨 통증이 좀 편안해졌다 생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셋24 체중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리셋24는 천연 식물성 원료 11가지가 혼합된 식물성 건강 음료이며 식물성 원료 11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몬밤, 마테, 블랙마카, 핑거르트, 히비스커스, 녹차, 둥글레, 새싹보리, 참채, 율무, 흰민들레. 리셋24는 유해 성분이 없고 색소가 없으며 화학 첨가물이 없고 방부제가 없으며 체내 흡수율이 높은 음료 형태로 모든 식물성 원료 성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아무리 굶어도 체중 건강 관리가 힘드신가요?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서 안전한 리셋24 이제 마시면서 체중 건강을 챙기세요. 리셋24는 분말이나 알약 형태보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액체 형태로 마시면서 건강을 챙기세요. 리셋24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목표를 선택해서 복용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첫째, 단기간 체중 감소와 건강 유지를 원하시나요? 불편한 일상생활 탈출을 원하시나요? 면접, 취업, 프로필을 위한 체중 조절을 원하시나요? 리셋24를 마시면서 식사량을 최소화하여 단기간 체중 감소와 건강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중, 장기간 체중 감소와 건강 유지를 원하시나요?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건강한 몸매 유지를 원하시나요? 리셋24를 마시면서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중, 장기간 체중 감소와 건강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중장기간 체중 증가와 건강 유지를 원하시나요? 체력이 저하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체중 증가를 원하시나요? 리셋24를 마시면서 식사량을 충분히 증가시켜서 중 장기간 체중 증가와 건강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리셋24는 천연 식물성 원료 11가지가 혼합된 식물성 건강 음료이며 참채는 리셋24의 식물성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참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채는 매운맛, 단맛, 쓴맛의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참치라고 하기도 하고 인삼의 어린 뿌리 같다고 해서 참치라고도 불립니다. 잎과 뿌리 꽃까지 식재료와 약초로 사용되는 채소이며
미얀마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던 식물로 미얀마에서는 국민 채소로 유럽에서는 고급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채는 리센24의 식물성 원료 중에 하나인데 삼채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채의 첫째 효과는 혈당 조절을 통한 당뇨 개선인데 삼채 뿌리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도와 혈당을 낮춰 당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삼채의 두 번째 효과는 체지방 감소를 통한 비만 예방입니다. 삼채의 세 번째 효과는 뼈 건강 증진 및 갱년기 개선이어서 삼채의 풍부한 칼슘, 인산, 식이요황이 골밀도를 강화해줘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삼채의 네 번째 효과는 숙취 예방 및 간 기능 개선 효과입니다. 삼채의 다섯 번째 효과는 천식 개선 및 면역 조절 효과이며 삼채의 풍부한 식이요황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면역을 강화시키고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리셋24 체중 건강을 위한 건강음료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흰민들레 추출 기술을 기술 이전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허 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살균 성적서, 탈취 시험 성적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확인 결과서, 항바이러스 시험 성적서, 코로나 바이러스 성적서, 공장 등록증을 검증했으며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검증했고 HACCP 한국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을 확인하여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리셋24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